사실 그 저희 방송에서 네. 일전에 그 등장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요? 그 얘기. 네. 아, 금시초문인데요? 네. 네. 뭘 됐어요. 아, 뭘 됐어. 얘기를 하고 해야지. 그 지금 미혼이시죠? 아, 네. 네. 이분이 네. 정말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네. 기혼이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기혼이라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제가 왜냐면 진짜 저 계속 어디 나가도 꼭 얘기하는 게 제가 검색을 하면 결혼했다고 뜬대요. 그래서 결혼하셨죠? 신혼이시죠? 이런 질문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 그 진원지가 여기에요. 아, 여기였구나. 어쩐지. 아니다,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 왜 해요? 이거요? 네. 그거 왜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진실의 전기 충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다은 아나운서가 저희의 질문에 네. 진실만 얘기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네. 하지만 거짓을 말씀하시면 됐습니다. 네. 전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진짜? 네. 아이돌과 사귄 적 있다. 와, 대박이네. 와, 대박이네.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음악 프로 MC를 하셨습니까? 아, 그랬었나? 아, 그랬었어. 봐봐. 다시 돌아가. 음악 프로를 했었나? 아니, 아, 이거 되게 재밌다.